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동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나아지고 편안해져야 되고,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평탄해져야 되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미혹해요.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왜 모든 게 이렇게 힘드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사랑이 있다. 거기는 풍성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하고 사랑을 보이는 그런 이단 단체들이 많이 서졌습니다. 베드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혼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루미나티 아니면 메사닉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이 최고다.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없다. 말씀만 알면 된다 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신은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서 체험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옛날 삶과 오늘날 우리 보게 되면 삶이 참 편리해졌어요. 과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발달됐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TV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새는 좀더 편리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편리할까요? 옛날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려움이 오늘날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있고요. 병들어서 죽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간음은 아직도 있고요. 살인도 아직도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단지 환경이 변했을 뿐이지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고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왔으니 그 응답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든 생활을 살고 있을까?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비춰지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과 수모,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 그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나는 머리 될 곳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것을 원한다면 줄 것이 없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는 영생을 줄수 있다.
그 영생을 얻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요,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특히 4절에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점이 생겨서 여러분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도둑이 들어와서 뺏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영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하늘나라고 목적지가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단지 우리가 여행 중이에요. 나그네 길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사모했던 모든 것 거기에 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거듭난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New Life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삶.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산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으로 집중되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주님에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 통해서 뭐가 됩니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계속 연습의 삶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천국으로 여러분 이동돼서 거기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 죄송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은 우리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은요, he can care less. 그렇게, 물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I don't know you. 난 널 모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큼은 주님께서는 직접 또 관심을 가지세요. 왜?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연단된 금을 보게 되면, 금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금강에서 여러분 캐냅니다. 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불에다가 태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찌꺼기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혹시나 거기서 찌꺼기 있을까 또 세 번째 태웁니다. 근데 그 불이 천도, 섭씨 천도의 뜨거운 물 가지고 연단시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요, 99.999%예요. 100%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99.999가 아니라 100%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하느님이 우리 연단시켜서 온전한 삶을 만들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또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원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될 때에 온전해짐으로써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온전했기에 우리 또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침례교식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을 부딪히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새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어제 가서 보니까 우리 브라더 스프라우스 전보다 좀 미소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 안 나오고 다른 시험도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뿐이 없어요. 박승매 목사님 전화했더니 거기도 결과가 안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 바쁘신데 뭐 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힘든데 뭐 말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신경을 좀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말 한마디가 오히려 저는 전화 끊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 힘드시구나. 그것도 옛날입니다. 우리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유방암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수술 받으셨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 중보기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도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안수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이것도 하나의 연단입니다. 그들이 완쾌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줬다면은 그것을 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게또올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통과되면 또더 어려운 걸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승리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비우고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가 헤븐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예, wheat. 그것을 깨야지만은 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구름을 보게 되면 다 조각들이에요. 근데 그게 묻히면은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참하게 통곡했습니다. 깨졌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깨졌습니다. 근데 인류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주세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더욱더 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 쓰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부딪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8절서부터 12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환상으로 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만나보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진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는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원이 목적입니다. 비전, 여기서 이제 주제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서 얘기합니다. 우린 주님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알아요. 보지 못하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것,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를 좀 얻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실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왕국을 세운다고 해놓고서는 이 죽은 것은 또 뭐냐? 실망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물론 물질적인 것은 필요하겠죠. 근데 주님이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하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믿음의 결국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salvation of your souls.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의 구원. 주님의 포커스는 영원한 구원이시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그게 전체적인 구약입니다. 37권 그 37권을 보게 되면 가서 37권이구만 갑자기 저도 이제 39권입니다. 죄송합니다. 39권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아픔 속에서 고통 이 얽매임에서 그들의 자유를 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 구약은 예수님의 포커스하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의 포커스합니다. 즉 얘기한다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냥 이들이 그냥 말씀을 내뱉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했었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예언했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요 말씀 들을 때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지런히 살펴서 대조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철저하게 연구된 바, 확신한 바, 그것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미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그날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자들이 주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분위기가 쓸 수 있고 그날을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옵니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다시 재림하기까지 오로지 한 가지 포커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또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끝이 없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어제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112세라고 합니다. 보니까는 머리도 없고요. 머리가 좀 희고 그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 투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근데 고작 112년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게 살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고작 112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좌절해서 이제 나 못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만 하면서 우리가 살까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투자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여러분 갈 곳이 두 군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몸은 썩어집니다. 새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머리 댈 곳도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몰라요. 내 주님은 옷이 한 벌인 것 같아. 무슨 어느 페인팅을 봐도 똑같은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내 주님은 그런 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대 찾아가서 귀신 쫓아냈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면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특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반복해요. 거룩이 이제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 separation, sanctification 이런 단어 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가 있는 것이고요. 똑같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옛날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정력이 넘쳤어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기도 쳤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처한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거룩한 것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처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구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 거룩하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거짓말도 좀 덜하고 사기도 좀 그만치고 욕심도 좀 그만내고 도둑질 했다면 그것도 좀 줄어들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넓히고 말씀도 조금 더 오래 보고 예배 시간도 저쪽에 좀 참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도 조금 더 하고 그 내가 꼭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아프다면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누굽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그리고 여인을 만났고요. 마을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문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그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 병든 자들을 만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까지 만졌습니다. 치유했습니다. 귀신이 흔들린 자들 멀리했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가서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삶을 사는 것.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삶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 임정혜 집사님 드레스를 입었는데 다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끈으로 묶었어요. 허리 동인다는 것은요, 그 치마를 올려가지고 그 허리띠에다가 끼는 겁니다. 달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거룩한 삶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을 잘 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어떻게 합니까?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돌봐주는 것이고 교제도 하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면은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요, self-control라는 뜻입니다. 절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걸림돌, 왜 이렇게 왼수들이 많은지.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걸림돌의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정입니다. 뭐, 누가 와서 못 나오는데니, 누가 아파서 못 한다느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누가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못 한다. 아니, 못 한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껴놓고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런 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먼저 살려야지. 근데 여러분, 이 전도에서 선교에 있어서 가정이 먼저 아니에요. 동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뭐라고 해야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어디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죠? 근데 그게 동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거라는 얘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이 말씀했을 때 움직이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했을 때 세상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거 듣고서는 아이 뭐 그건 너한테 적용되는 거지 나한테 적용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선포했는데 이거 꼭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No!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허리띠를 띠는 것은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순간에. 그리고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 게으름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제거라는 얘기예요. self-control.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뭐가 틀립니까?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저는 이 드래곤 프루트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드래곤 프루트는 성인장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겉은 빨개요. 근데 찌어개면은 안에가 하얗니다. 그러면서 키위에 여러분들 그 작은 씨 같은 거 있죠? 검은 거? 그게 막 박혀 있어요. 나는 그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에 가서는 드래곤 프루트 가져왔는데 이건 또 틀려. 하얀 게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웨이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물들인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자연산이래요. 먹었는데 또 그 맛이 좀 특이해. 그러다 보니까 하얀 게 있는데 빨간 것만 먹고 싶어. 왜? 빨간색은 무조건 심장에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빨간 거 좀 가져오시라고. 내가 가져왔는데 차마다 또 갈 수 없어서 집사님들 다 가져오셨어. 여러분 드래곤 프루트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빨간 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 무리가 있지만 거기서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서 좀 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해 튀는 게 아닙니다. 튀는 사람. 그러면서 본 말씀 보니까 33절 보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상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 항상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상금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금 받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되고 달리고 끝내는 사람에게 상금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지금 사도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 때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언제 나타나냐면 11절에 나타나요. 11장에. 그래서 뭐냐?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그 심판대는 미마 시트라고 합니다. 화이트 트론 시트라고 해요. 그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금을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했었을 여러분들 말씀 받아들였을 때에 그 믿음 받은 그 분량들, 여러분 맞은 만큼 분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들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전화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왔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 집을 교회에다가 위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했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의사가 변호사 얘기가 내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는 했어요.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세상 떠날 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 듣고서는 그 저기가 저기에서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순수한 마음이 나로도 감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본인이 가져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 기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기 원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나만 배불러고 나만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상금 받기 위해서 왜 주님의 앞에 심판 잡혔을 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너가 물질을 가지고 너의 삶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가지고 너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너가 투자했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데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심판이 19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준비이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런 걸 절제하고 짜내고 이제는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삶을 너희들이 살라. 거룩한 삶 살라. 그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키노스를 비웠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비웠다.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도 여러분 제거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 아니라 내가 이 영생만큼은 간절하게 붙들고 지키겠노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래 너가 나처럼 열심히 살아왔구나 칭찬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